아니 제가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아니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오랜만에 옥상에서 이거 브이앱 좀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바람 불고 날씨가 꾸리꾸리해지네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비올 것 같은데 이거.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귀여울 것 같은데. 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피부과를 다녀와가지고, 피부가 보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세요. 아, 막 바람에 지금 이 카메라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비 오고 천둥 치면 레전드 또 대피 방송 한번 해야죠. 아니 사실 원래 브이앱을 할 생각 없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 자기 전에 유튜브를 얘기가 되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팬분들이 벌써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어제 재밌어가지고 그 좀비에게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막 깔깔대면서 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한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저 여러분들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킨 건데 그래가지고 좀 이제 여러분들 뭐 하고 사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피크닉 느낌으로 이렇게 의자도 갖고 오고 이렇게 먹을 것도 좀 들고 왔어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준 거. 그리고 이거는 저기 비행기 타고 온 우리 유니버스가 보내주신 거. 아, 목소리 바람 반 목소리 반이에요? 오늘 옷도 이렇게 입었겠다. 옥상으로 왔죠. 저는 지금 아까 방금 운동 한번 하고 원래 그 연습 뭐 개인 연습할 게 있어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브이앱을 잠깐 켰어요. 아, 여기 춥진 않아요. 이게 사실 티코가 저희 팀한테 나와주신 건 이미 다 품절이 돼가지고요. 사실 영상팀 분들 거 제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시선은 회사 최고죠. 제 에어컨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도벽 조심. 아니 몇 박스가 있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좋아 이 약간 뭐왜안 먹지 해가지고 제가 뜯고 있죠. 오늘은
아니, 옷이요? 이것도 우리 유니버스께서 선물해 주신 난방이고요. 여기 안에 이거 나시티거든요. 나시티는 우리 홍석이 형이 운동 열심히 하라고 줬어요. 운동 나시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거 벗으면 좀 민망한 핏에 저의 모든 라인들이 다 보이는 그런 나시예요.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하고 있어요. 유니버스한테도 그렇고,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뭘 보여줘. 어깨가 조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자꾸 보여줘. 나 진짜 날씨예요. 나 진짜 우석이. 왜? 나 옥상 이유. 나 VFL. 어디야? 어디야? 와, 회사. 아니, 안 먹은 데가 지금 배불러. 아까 단백질 먹어가지고. 올게요? 아무튼 뭐 올라올 거면 그 5층에서 이거 뭐냐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아무튼 와올 거면 와. 저는 지금 이미 단백질 섭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네요. 야, 맞아. 재밌었어요. 아직 몇 단계에서 죽었어요? 말이 이상한데. 다들 키노랑 배틀에서 죽었구나. 아, 제가 좀비했을 때 죽었어요? 렉 걸려요? 일상 가기 전에 아 괜찮아요. 혹시 만약에 끊기시면 와이파이 존으로 이동을 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형구손도 왔어요? 그럼 산 거예요. 거기서 게임 끝. 여러분은 아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제와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내용은 어떻게 했을까? 아 근데 이러면 또 여러분 얘기 못 듣잖아요. 여러분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상황에 짧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부터 할까요? 계단으로 간 거부터 할까요? 펜타곤의 미공개 타이틀 듣고. 아, 원래 항상 여러분 그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후속작 원작만큼 원작만한 후속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전이에요. 펜타곤의 미공개 타이틀을 들었습니다. 노래 장르가 굉장히 좋아요. 장르도 너무 지금이랑 잘 맞고 완전한 댄스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신난 나머지 주변에 있던 제 주머니에 있던 에어팟까지 훔쳐서 귀에 꽂고 내적 댄스가 뿜뿜하면서 계단을 뚫고 내려갑니다. 진영 유튜브 올라왔다고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 핸드폰 하나죠, 다들? 그 진웅이 유큐브 올라왔다가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진우 형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 진짜 올라왔다. 지금 핸드폰을 할수 있는 시간인가? 혹시 진영한테 지금 저 브이앱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화 달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면회도 가보고 싶고, 왜냐면 사실 살면서 저는 아직 군부대 가볼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전화하면 혹시 지금 뭐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진영한테 전화 오면, 진영 혹시 지금 심심해가지고 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영한테 만약에 게임 한번 해봐야지. 만약에 게임 군대 버전 한번 해봐야겠다.
구석 다섯 개? 다 하나일 때 하나이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키140키140V 대 190V 190V 형이 키 크고 싶었어가지고 키 크고 싶어 했어서 왜냐면 뭔가 춤출 때더커 보이니까 키큰건 좋은 거라고 항상 얘기했거든요. 오, 진호 형 찾았다. 혜영, 댓글 봤어요? 뭐야, 그냥 전화한 거예요? 아, 형, 스피커폰 해도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 진호 형이에요. 형, 뭐예요? 오늘 메뉴 뭐예요? 오, 좋네. 대우가 좋네요. 역시, 형. 저희 세금이니까 꼭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알겠어.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뭐요? 너가 막그 팬분들한테 막 V앱 이런 거할때 진호 형 전화 안 한다 막 그랬잖아. 그거 얘기했어요. 컨셉이었다고. 근데 그 아이디어를 팬분이 주셨어. 와, 인편에 너무한다 진짜. 이러면 아예 한막다 그런 건 아니고 한 분이 계속 안 해주면은 삐진 모습 너무 귀엽다고 계속 안 해주는 거 어떻겠냐고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안 했어. 이름 뭐예요? 이건 뭐지? 뭐야? 이제 대답할 때 대답 안 해줄게. 형, 그러면 시간 얼마나 있어요? 아, 진짜? 형, 만약에 제가 만약에 게임 하나 해볼게요. 형은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형은 선택지가 갈립니다. 형의 지금 상황은 그 행군하고 와가지고 엄청 지쳤어. 막 발이 막 물이 막 시큰시큰하고 막 땀에 막 쩌들었어. 허리 엄청 아프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등 무거운 거 메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밥 먹으러 갈 사람 뭐몇 시까지 모여. 그런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아무튼 그 뭐야 집합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형의 윗사람이 형 보고 갑자기 자기가 너무 슬프다고 노래 좀 불러달래요. 대신에 노래를 불러주면 죄송해요 망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몰라가지고 어제 재밌었어요. 어제 좀비 세상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형 망했어요 아무튼. 그냥 운동 좀 하고 있어요. 형, 저 70kg 넘었어요. 70kg도 안 됐어? 네.
말라 인간이었구나. 아, 근데 아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쪘어? 진짜 그냥 단백질 먹었어요. 그 지금 정도 하고? 70.3인가 그렇더라고요. 옷 입고 오니까 아직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PT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에? 저 지금 단백질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요. 밥을 먹어야 살이 찌지. 살은 안 찌려고 이제 이거 이제 전환시켜야지 근육으로. 야, 댓글 좀 읽어줘. 보석이 믹스테이프 하라고 말해줘. 소아 믹스테이프 좀 해, 제발. 뒤에 무슨 소리야, 진호야? 생활관이라서 약간 맞아요. 성악하시는 분이랑 계세요? 맞아요. 와, 그럼 이게 라이브예요? 뒤에서 누가 오페라 해요? 진호야 사랑해. 진호야 하트 좀 눌러주세요. 클래식. 그럼 지금 전화 내용 다 듣고. 이게 뭐지? 조진호 타령에 진짜 하진 말고 봤어요? 이게 뭐예요? 드립이. 조진호 타령에 진짜 하진 말고. 형. 형, 언제 일병 돼요? 8월 1일. 뭐? 다음 주요? 벌써? 시간 빠르지? 우와, 그럼 이제 다리 꺼도 애들 돼요? 금방 와요. 아씨. 그러면 그거 해도 돼요? 형,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허리 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여기 어디냐 무릎에 대고. 점호할 때. 아 진짜? 그냥 거기서 앉았을 간식 때 줘요? 내려서 그걸 간식 그냥 사 먹으면 되지 PX에서. 아 PX. 그거 먹어요? 냉동? 인스턴트 안 좋아하잖아요. 와, 이거 제일 궁금하다. 형, 초코 안 먹잖아요. 초코 먹은 적 있어요? 왜냐면 초코가 당 충전에 도움이 되니까. 아니, 그 훈련소 때 네. 초코 과자를 많이 좀 힘드니까 네. 먹었지. 그 어떤 초코 제일 맛있어요? 브랜드라 얘기가 좀 그런데. 괜찮아, 이거. 브이앱이라서 괜찮아요. 아, 그래? 초코코라고? 초코코? 나도 처음 보는 과자였거든?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왜요? 이제 가야 될것 같다. 네. 형, 개인적으로 할 얘기 있어서 제가 카톡 할게요. 네, 형,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막 다들 울고 계세요 지금. 초코코 사재기 해야겠다. 초코코 사재기 해야겠다. 결국 와사비 맛 아몬드가 진짜 진호 형이 와사비 맛 아몬드에 꽂혔다고. 야. 그것도 맛있대. 군 옥수수. 그거는 여기 아직 안 저거 들어왔어. 먹어봤어요. 맛있어? 그 형이 와사비 맛 옥수수 맛있다 해가지고, 아 와사비 맛 아몬드 맛있다 해가지고 편의점 갔는데 그건 참아 못 사겠어서 옥수수 맛 샀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 나 입고 올 거야. 나만 먹어봐야지. 알겠어요. 알겠어. 네, 형. 형, 쉬세요. 이리로 사용용. 네, 그렇대요, 여러분. 형! 파마첵스 먹어봤어요? 아니? 그 숙소에 있거든요? 아, 뭐,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어. 오케이. 네. 빠이. 맛도 느끼지 못한다니 너무 아쉽. 진호 형 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또 편지 같은 거 많이 써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세요. 근데 너무 역시 진화형답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걱정은 내가 되지. 지는 언제까지 팀을 어떻게 잘 뭐라 해야 되지? 다스린다는 건좀 그렇고 어떻게 잘 관리? 관리는 제가 관리자는 아닌데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해야 진영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너무 잘 지내고 있다 해가지고 야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벌써 1년이구나. 뭔가 실감이 나요 요즘에는.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니까. 주소를 알아야 돼요. 다음에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서 이거는 아마 유큐브 진호 형 유큐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아마 진호 형이 언젠가 공유하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예란이도 연결시켜 드릴게요. 예란이가 일하고 있어서 네. 네. 네, 너무 많이 너무 건강해요. 한번 애나니랑 얘기해 볼게요. 가능한 시간 좀 알려달라고. 재밌거든. 아마 애나니가 여러분한테 몸자랑할 수도 있어. 아이 꼴보기 싫어. 한번 영상도 했다 하면 몸자랑부터 하니까. 예민한 키노랑 평생 살기, 홍석이랑 평생 닭가슴살 먹는 살. 아씨 둘 다 싫어. 형구랑 평생 사는 건 괜찮은데 예민한 형구랑 평생 사는 건 싫어요. 요즘 형구는 예민하지 않거든요. 지금 냉장고를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장을 봤는데 저는 막 탄산료도 사고 요구르트도 막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그 건강음료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저 립밤 안 써요. 자, 막 입술에 이렇게 뭐 묻어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는 스케줄 딱 끝나면 이거 먼저 해요. 이렇게 신도우리 연속 다섯 번 추기
아직 1팁코. 멤버들 뮤지컬 봐야죠. 제 생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뮤지컬 되겠네요. 여러분, 신토브리는 진짜 제가 1절, 2절, 3절을 계속 한 번에 못하고 계속 나눠서 출정 연습할 정도로. 이제 이거 뭔가 태풍 올 것 같은데. 약간 그 정도예요. 왠지 이거 조만간 쓰러질 것 같아요. 예, 그 지지대도. 선물 받은 거긴 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자, 이게 스투시 제품일 거예요 아마. 이게 남녀 공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캣 타시길 바랍니다. 너무 좀 예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는 약간 여러분이 약간 이뻐서 선호하는 브랜드도 있는데 약간 이거는 나랑 맞는다 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영미라는 브랜드 제품을 많이 입거든요. 이게 제가 사서 입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의상으로 되게 많이 입어요. 한 번도 안 입은 적이 없어요 그 제품을. 언제부터냐, 신터브리 때부터 한 번도 안 입은 적이 없어요. 항상 입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스타일리스트 형이 이 브랜드가 잘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브랜드를 하나 찾아놓으면 좀 이렇게 수월하지 않을까. 맞아요. 솔리드 제품도 많이 입혀주시고, 솔리드 업무나 뭐 시스템 이런 거 많이 입혀주시고.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 생로랑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 브랜드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진짜 브랜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쁜 옷 있어. 와, 이쁘다. 이쁜 옷.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많이 신경 썼는데, 지금은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있어요. 구애받기 싫어서. 뭐 어느 순간 제가 약간 조금 집착을 하는 걸 조금 느꼈거든요. 물론 입으면 좋아요. 입으면 너무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쁜 옷 있으면 이쁜 옷 입는 건데 그거는 뭐아 이건 뭐 브랜드니 뭐니 뭐 이런 거 굳이 저는 이미 저 유니버스랑 멤버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 옷장이 너무 행복해요. 항상 행복해요. 그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전 너무 행운아예요. 네, 저 요즘 쇼핑 안 해요.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제 마지막 쇼핑이 10월 달쯤에 있었던 그 베를린에서 샀던 그 컨버스가 마지막인 게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제가 플리마켓을 하고 싶은데, 전안 입는 옷은 다 이미 멤버들한테 플리마켓을 한번 해가지고, 뭐, 멤버들이랑 교환도 하고, 팔기도 하고, 가져가라 하기도 하고, 내가 좀 이런 거죠. 후이 형한테는 돈을 받아. 후이 형한테는 팔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여원이 같은 애들. 이건 너밖에 못 입을 것 같아. 하면 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산 옷인데, 예를 들어 셔츠 이런 거야. 셔츠 같은 건데, 제가 키가 커져서 못 입어요. 그러면 이제, 후이 형이 달라고 하면, 얼마? 하고, 이제, 갑자기 그냥 창구 생각이 난다. 그러면, 창구한테 사진 보내서 너 가질래? 하고. 가끔 이제 홍석이 형도 가끔 이렇게 참여를 하죠, 경매. 근데 저는 제 옷을 잘 빌려주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아끼는 옷인데 뭐다 아끼죠. 근데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그냥 뭐내 땀이나 멤버 땀이나. 우석이는 옷이 많아서 저한테 이제 안 빌려가려고 해요. 우석이는 약간 힙합이잖아요. 제가 혜택이 형은 이제 저한테 뭔가 그 물질적인 게 오고 가니까 저는 이제 더 주죠. 이것도 같이 가. 가, 빨리. 형구는 사이즈가, 형구가 약간 창구랑 같아요. 사이즈 안 맞는 거. 제가 몸이 커지거나 키가 커가지고 옛날에 샀던 게안 맞을 때는 그냥 주죠. 어쩔 수 없죠. 보통 제주 고객은 후이 형이죠. 근데 후이 형들이 요즘에 이제 패션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서 제거 이제 거들떠도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탐난다 하면 그냥 뭐 입어 입고 싶을 때 입어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이거 후이 형한테 얘기하지 마요. 후이 형이 또뭐 그런 거 얘기하냐고 또 그러니까. 아, 그 연분홍색 니트 그거 키노 줬어요. 진짜 작아가지고 키노 아니다. 아, 저한테 있다. 빌려줬어. 24시간 후이랑 작곡하기 대 24시간 키노랑 예술하기.
돼지 사러 요즘에 그거 되게 많은 분들이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유럽 투어 때, 유럽 투어인가 미국 투어 때 한번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피아노랑 기타 안 쳐요. 큰일 났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저 제가 이제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은지 몰라가지고 일단 기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귀여울 것 같은데. 깔끔? 깔끔하잖아요. 아니, 머리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뭔가 평범한 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청개구리 우선 구두야. 여러분 지금 하늘이 저 하늘이 여러분 거의 울기 직전입니다. 저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까 저 이제 연습하러 보내주세요. 자, 이 빗날이, 아, 이게 또할 얘기가 있다. 이 빗날이 때, 제가 염색은 하고 싶은데, 뿌리까지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30%만 남기고 탈색하고 염색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때 멤버들이 되게 뭐라 했었거든. 아이고, 할 거면 다 하지 왜안 했냐,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기만 한데 왜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분 봤죠? 나중에 다 따라하는 거 보셨죠? 그 옛날에 여러분 그때 기억나요? 저희 불사조머리 했을 때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빨간색으로 했을 때, 그때도 욕 엄청 먹었었는데 멤버들한테. 결국 다 따라해요. 멤버들은 결국 다 따라해. 다들 막 브릿지 넣고. 그래서 이제 멤버들 별로라 해도 아무 이제 데미지가 없어. 아, 멤버들이 이해해줬으면, 나를 이해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뭔가 그런,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엔 트렌드 세터가 아니에요.
제가 트렌드에 관심이 없어져서. 시선이가 생각하는 머리숱 왕 부자는? 저인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주기적으로 머리숱을 반토막을 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머리 절대 못해요. 아, 저 개인적으로 청개구리 때 머리가 저는 제일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청개구리 때. 청개구리 한. 청개구리 첫 주. 컴백 첫 주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아, 외투할 때다 배웠는데. 안녕, 1234. 저 안녕, 친구, 1234. 저는 물러보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비올 것 같아. 아,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좀 이렇게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쐬고 했네요. 이렇게 항상 핑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 다음에 회사에 브로콜리 맛이 입고가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이제 주말 끝났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잘 복귀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알겠죠?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 꼭 끼세요. 바이바이. 또 봐요.